저 나중에 제가 하루 첫 번째 남편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하루 잘 자고 다음에 보자. 사실 하루 이게 사실 뇌물인데 주말에 같이 놀러 안 갈래? 어? 아무튼 오전에 훈련하고 2시부터 뽀뽀나 하자. 아이 자장가라 좀 불러주지. 에이 지풍원데요? 이하루 남자친구.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에 트리플에서 지풍어 역할을 맡고 있는 성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트리플에서 지풍어는요 한마디로 초딩이에요. 초딩이란 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때가 묻지 않고 그리고 정말 발랄하고 언제나 활동적이고 그런 친구인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민효린 씨 만나면서 그 친구를 대할 때는 겉으로는 되게 좀 활발한 척하고 많이 정말로 초딩같이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진지한 면을 많이 갖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 중에서 하루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면을 봤을 때 제가 마음에 드는 이성한테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건 비슷해요. 이 정도로 심하기는 안 하고요. 제가 봐도 풍어는 좀 많이 심하고요.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건 비슷하고요. 대신에 확신이 든 이성한테만 그러죠. 그런 점은 좀 달라요. 얘는 풍어는 무조건 대고 그냥 들이대잖아요. 막 하루한테.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그런 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데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친구는 저를 막 몇 년 지나도 계속 안 좋아해요. 저는 짝사랑만 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되게 지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성격이 약간 제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은 결국 제 여자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성격이라서 솔직히 오래 기다리는 사랑은 좀 많이 못해봤어요 사실. 예. 내조의 여왕이란 드라마가 정말 인기가 많았잖아요. 말 그대로 저는 내조의 여왕 같은 내조를 잘해주는 막 그런, 그러니까 내조라기보다 되게 거창한데 그런 거는 되게 잘 챙겨주고 많이 좀 감싸주는 그런 여자를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내조죠. 뭐. 아시다시피 일단 가장 먼저 막대 사탕. 예. 그 사탕은 이제 풍어가 평소에도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막 돌아다니는데 항상 입에 물고 있는 가장 1호 보물이에요. 어디들 가든 훈련장을 떠나면 무조건 입에 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한 신 촬영하면 10개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힘들고 사실. 그리고 모자를 써도 지금 제가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풍어는 그렇게 안 써요. 옆으로 삐뚤게 쓰든지 하여튼 좀 달라요. 뭐든 좀 다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쇼트트랙 스케이트죠.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배낭에 메고 다니고. 그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 장면에 보면은 효린 씨를 제가 이렇게 안아가지고 기습 뽀뽀를 했잖아요. 그 이렇게 안는 설정은 원래 없었어요. 대본상에는 없었는데 감독님이 그런 설정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감독님이랑 회의 끝에 감독님이 들어 올려라 그리고 기습 뽀뽀를 해라 해서 했는데 제가 봐도 되게 풋풋하고 귀엽고 그냥 그 또래 애들이 하는 것처럼 나왔어요. 보니까 근데 또 잘못 보면 또 좀 제 강제로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결국은 좀 풋풋하게 나온 것 같아요. 혹시 감독님 말씀대로 하니까 잘 나온 것 같아요. 일단 트리플에서 풍호한테 초점을 맞추면은 이제 풍호 테마로 해가지고 저는 되게 통통 튀고 발랄한 음악을 선곡하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그 제이슨 무라즈
버스 타면 아저씨가 고등학생이냐고 요금 잘못 내도 그냥 모르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었고 지금은 되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2 때까지 그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삼아 시작한 건데 나중에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국대회도 나가게 되고 네, 그런 상태가 됐는데 어쩌어쩌해서 좀 그만을 두게 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아, 이 트리플이라는 드라마를 하려고 내가 예전에 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생각하면 되게 감사하고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지금 이걸 못하고 있겠지 이런 생각에 되게 아찔하기도 하고 네. 저는 트리플이라는 드라마가 저한테 너무 소중한 드라마라서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선택한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그냥 다른 평범한 학생들이랑 똑같이 그냥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냥 별로 목표도 없고 뚜렷한 목표도 없고 그냥 그때는 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대신에 제 성격이 뭐 하나 하면은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과를 선택하려고 보니까 저랑 맞는 제 성격이랑 맞는 과가 없는 거예요. 저 원래는 고등학교 때 연극영화과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은 과가 별로 없었는데 경영학과 딱 써있는데 멋있더라고요. 뭔가 멋있어서 그냥 지원을 했어요 바로.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근데 역시나 그런 뚜렷한 목표 없이 가니까 공부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 좀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학점이 별로? 학점은 그냥 중간, 딱 중간 가는 것 같아요. 연기활동 하시면서요? 연기를 하면서는 휴학을 한 상태인데 하기 전까지는 네, 중간 정도. 대학생활 재밌으세요? 대학생활 네, 너무 재밌어요. 좀 친구들하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학교 안에서 많이 놀았었어요. 그냥 밖에 안 나가고 캠퍼스 안에서 놀고 네, 전 학교 생활 되게 즐긴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희 학교 후배 중에 그 문근영 씨가 저희 바로 예, 밑에 학번이세요. 저 데뷔하기 전에 문근영 씨 학교 생활을 같이 했었죠. 처음에는 학교가 난리 났었죠.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 지나가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자기들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학생들 다 별로 저도 저는 원래 근데 학교를 다녔었으니까 그렇게 뭐 신경 안 쓰실 것 같은데 뭐 모르죠. 또 너무 안 쓰시면 또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연기란 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개념이 큰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연기라는 거는 정말 최고의 인간을 탐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사람이 사람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 배우는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간에 정말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정해놓는 게 아니고 계속 관찰을 하고 배워야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배워나갈 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저는 해보고 싶은 배역도 되게 많아요. 네. 우리나라 작품에서 따지자면 저는 연애의 목적이라는 영화에서 박해일 선배님이 했던 역할이 있어요. 정말 능글맞고 정말로 아우 말로 말을 못하겠는데 정말로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그 캐릭터가 매력적이더라고요. 되게 솔직한 면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되게 와닿아가지고 아 나도 나중에 저런 역할을 정말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연기 정말 잘해서 표현 잘해서 정말 칭찬도 받고 싶고 저 스스로도 만족하고 싶고 네, 그런 꿈이 있어요. 네, 트리플 방영은 뭐 시작됐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중반부 넘어서 네,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끝까지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트리플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요. 지풍어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티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